1990년대 손지창 씨는 미남 톱스타로 화려한 스타덤을 향해 달렸어요. 그 당시 그의 인기는 최고조였죠. 이장동, 이병헌, 김민종, 이정대, 류시원과 함께 그 이름은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트렌디한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성공과 무대 뒤에서는 집안 문제와 고민이 있었어요. 손지창 씨는 어린 시절의 아나운서 내사 생활화의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재범 씨와는 다른 형제로 자랐고 첫 번째 결혼에서는 자녀를 얻지 못해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두 번째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지만 그 후의 재혼은 또 다른 여성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손지창 씨는 어려운 시대에도 자식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으로 지으려 노력했으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임재범에 대한 인정과 관심을 처음에는 주지 않았고 호적에도 등재하지 않아 재혼한 부인의 아들로 숨겨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일생은 가정에서의 고난과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가득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손지창 씨는 1990년대 최고의 미남 톱스타로 불리며 이장동, 이병헌, 김민종, 이정대, 류시원과 함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트렌디한 스타일로 선지차 신드롬을 일으키며 배우와 가수로 큰 성공을 거둔 톱스타였어요. 그러나 그의 성공 뒤엔 가정에서의 아픔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타로 빛났지만 가족 문제에도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있었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손지창 씨는 아버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미스 총청 출신인 엄마와는 별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손지창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실제 만나보니 아버지는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아픔을 겪었어요. 아버지는 만난 순간에 종이를 들고 팔을 흔들며 나에게 회의가 있다면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2만 원을 주었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 손지창 씨는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하고 아픔을 느꼈죠. 이후로는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손지창 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이 난 상태에서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거절했대요. 이에 손지창 씨는 분노에 휩싸여 화를 내며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주위를 살피며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했지만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그는 결국 아버지를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생한 일로 도인 태크 씨는 손재철 씨를 자식으로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재철 씨의 삶과 여성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자 도인 태크 씨는 신속하게 감동적인 재회를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손지창 씨와 아버지가 서로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이후 손지창 씨는 그것이 어떤 고위 인사와 협박과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어요. 그 후로 손지창 씨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재범 씨와의 관계는 따뜻하게 이어졌다고 해요. 두 사람 간의 강한 우정과 공통된 아픔이 이어져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손지창 씨의 작은 아파트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복형인 임재황 씨와 손지창 씨는 상당히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임재황 씨는 손지창 씨에게 보컬 트레이너로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손지창 씨는 임재범 씨의 결혼식에 참석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손지창 씨는 자신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있었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로버트와 놀기를 좋아했으며 나가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로봇 완구와 컴퓨터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는 현재도 집안에 각종 로봇 완구와 컴퓨터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손지창 씨는 성장하면서 사생활의 비애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할 때가 제일 싫었으며 주말에 자가용을 타고 부모님과 외식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싸움이 있어도 누가 나를 때려도 그냥 맞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학교에 불려올까 걱정되기도 했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말입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손지창 씨가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의 성장 이야기는 그의 인생과 연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지창 씨는 커서도 신한 사생활의 피해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한때 병역 면제로 인해 논란이 되었는데 과거의 사생, 활로 인해 군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지창 씨가 정신 이상을 핑계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병이 있는 손지창이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냐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괜한 하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손지창 씨는 가족으로서의 아픔만으로도 충분한데 군복무 관련 허위 사실로 인해 더욱 괴로움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측면과 민감한 주제에 대한 비판과 거짓 정보로 인한 상처가 함께 겹쳐져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임태근 전 아나운서가 두 아들에 대한 심경을 고백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 자랑스러워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두 아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귀여운 손자 손녀를 3명이나 얻은 것을 신의 축복으로 여기며 두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오는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임태근 씨는 손지창 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으며 아들은 호적 정리를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혀 없는 남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가족 간의 관계와 아픔은 때로는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태근 씨는 공개된 모습으로 가족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임태근 씨는 버스에서 넘어져 목을 심하게 다치게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휠체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1일 임태근 씨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태근 씨의 장례식장에는 두 아들이 참석하였으며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분노나 원한을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화롭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손지창 씨는 청춘 스타로서 뛰어난 연기력과 세련된 외모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로써 임태근 씨는 그의 삶에서의 어려움과 투쟁 끝에 마침내 평화로운 휠체어 생활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과 팬들은 그에게 고마움과 추억을 가지며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KBS의 일요일은 참으세요를 통해 수려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손지창 씨는 그의 인기를 전설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여성 100명 중 49명이 손지창 씨를 이상형으로 꼽을 정도로 그의 매력은 굉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손지창 씨는 더 이상 드라마 출연을 하지 않고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2005년에 촬영한 MBC 드라마 영웅시대 지후로 손지창 씨는 어떠한 작품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연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며 손지창 씨의 결정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선보인 뛰어난 연기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후 손지창 씨는 연기 활동을 무기한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변신하여 다양한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배우로서의 인기와 성공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지창 씨의 다양한 재능과 노력은 그를 더욱 다면적이고 독특한 인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며 그의 미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